이제는 본격적으로 텐션 업을 해볼까요? 아직 업 안 됐나요? 저 지금 업 충분히 됐는데 더 업해야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감독님 혹시 저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저희요? 네. 한 회사에서 재계약을 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네. 저희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틴탑의 팬덤 명인 거죠? 엔젤입니다. 맞아요. 네, 엔젤. 저희 AOA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 당연하죠. Ace of Angel. 맞아요. Ace of Angel. 저희가 엔젤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하. 네 이렇게 꾸역꾸역 한번 찾아봤고요. 네네.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바로 엔젤 가요. 이 코너가 저희의 메인 코너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SF9에게 오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엄청 잘해주셔야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찬 코치가 엔젤 가요가 어떤 코너인지 설명해주세요. 네, 엔젤 가요 룰은 이렇습니다. 저와 엘 감독님이 같은 노래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엘 감독님은 천상의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불러주실 거고요. 저는 천상의 댄스로 그 춤을 춰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부르고 추면 바로 맞추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필대로 재해석을 해서 불러드리고 쳐드릴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인지 맞추시면 되고요. 아시겠는 분은 손을 들고 이름을 말하고 나와서 그 노래에 춤을 춰주시면 점수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혹시 심사 요소에 포함이 되나요? 물론이죠. 이것도 커피차 심사 요소에 포함되니까 열심히 해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1등 하신 멤버께는 프로그램 엔딩 때 카메라를 몰아서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카메라가 1등 하신 분만 찍겠습니다. 와, 멋있다. 준비됐나요, 천 코치? 네, 준비됐죠, 예 감독님? 저도 긴장되네요. 저도요. 하하. 와, 이걸 어떻게 노래로 불러? 예! Yeah. 예! 둘이 똑같아요. 힙합인가? 아, 정답, 정답, 정답! 정답! AOA 선배님의 심쿵해. 정답! 1, 2, 3, 4! 하하! 와!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정답! 와! 생각보다 잘하네요. 난이도를 좀 올려볼까요? 오케이.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오! 잠깐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쿵!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계속 눌려야 돼. 짝! 쿵! 짝! 쿵! 아! 정답! 쿵! 장인식! 뚝! 딱! 뚝! 눈빛! 아! 영빛! 이런 느낌인데? 샤이니 선배님의 셜록! 아! 다 왔는데, 다 왔는데. 비바! 여기 갑자기 리듬이 나온다. 비바! 아! 영빛! 나 알았다. 박진영 선배님의 피버? 정답! 이거? 정답? 무브. 누구의? 태민 선배님의 무브. 정답! 근데 춤 말 안 되는데? 예, 이런 느낌이요. 계속 늘리는 느낌. 춤은 안 돼요. 춤은 안 돼요. 이제 이해가 된다. 아, 근데 춤은 안 돼요. 춤은 안 돼. 태현 씨! 춤추면 1점 있습니다. 1점. 같이 점수 나누자. 창현. 간다, 간다! 찬희 씨도 가능한가요? 간다, 간다! 와! 그럼요, 누가 봐도 통과입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아, 이거는 그냥 몸이 흔들리는 거죠. 비트를, 이거 비트 부르면 알 텐데. 약간 이런 바이브인데. 아, 영빈!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 맞아요! 이거 띵띵띵띵띵띵띵띵띵. 허허! 아니, 태연 씨 가요! 자신 있게 나왔어요.
지금 느낀 건데 태양 씨 굳이 말을 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춤 너무 잘 추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말 좀 못하면 어때요? 그죠? 어. 오케이 다음 문제 주세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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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좋았습니다. 와우. 오케이. 어허. 예. Brave sound. 어, Brave sound. 알 것 같은데? 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뚠치 따치 뚠치 따치 일단 비트는 뚠치 따치예요. 뚠치 따치 주. 네 너무 잘. 킹탑 선배님들이 미치겠어? 정답.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맞죠? 아 여기 그냥 말고 보여주세요. 앞으로 나와서 5, 6, 7, 8. 네 네. 맞아 맞아요. 다음 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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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우와 이거 실제로 봤어. 우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때 파마머리하고 선글라스 끼고 막 정확했어요. 정확했어요. 오 정확했어요 다원 씨. 제가 선배님들 그 데뷔 무대 때 그 M 카운트다운 데뷔 무대 때 제가 관객석에서 있었어요. 그 오, 진짜로요? 박수 하실 때. 네네. 그래서 그러고 바로 제가 이제 FNC에 입사를 해서 대박. 그 슈퍼러브부터 해서 저희가 다 커버를 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아는 거 또 잘하신다고 하니까. 다원 씨는 제 컨셉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셔서 노래 어떻게 부르시는지 되게 좋아요. 어,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네. 그 슈퍼러브 때. 아 그래요? 나만 같던 누가 널 안다고 나만큼 사랑한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샤도도 말고 나를 받아들여.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노래하기 정말 싫었어요. 오 되게 너무 좋은데. 저희가 컨셉이 사이보그였거든요. 머리 이렇게.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노래했냐면. 나말 같죠? 누가 널 안다고 나만큼 사랑한다고. 딩겨 딩겨 듣도 말고 생각만 닦고 나를 받아들여. 약간 이렇게 막 노래 했었어요. 진짜 비슷해요 둘이. 나는 그때 것이요 그때 것이요 그때 내 반쪽이요. 그것도 요로. 어 다원 씨 좋습니다. 와, 뜻밖의 개인기. 아 좋아요. 네 다음 노래 또 있나요? 이 코너 안 끝나나요? 재밌어요. 어, yeah, come on. SF9 만만. 저. 단독. 쳐야지. 착차. 아, 저 혼자 가자. 착차. 타. 영빈 씨, 태양 씨, 주호 씨 동점. 우리 인성 씨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네요. 진짜 맞춘 건 몇 개 없네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분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하. 어, 이 노래는 내가 알지.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나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 블락비 헐. 정답. 여기지 않아요. 굉장합니다. 사운드에 민감해서
이렇게 해서 엔젤가요 1등은요 주호씨입니다. 네, 오늘의 엔딩 요정이 되셨고요.